자, 엉덩이 올라가야죠. 올라간 상태에서 준비해요. 발끝 힘있게 밀고 있을 거고, 거기서 오른쪽 발만 띄어서 천장. 여기가 중요해요. 자, 반동 쓰지 않고 마시고 호흡하면서 천천히 머리 쪽으로 한번 땡기세요. 마시고 천장. 두 번째, 후하고 땡기세요. 마시고 천장. 다시 한번 후하고 땡겨요. 두 번만 더. 원장님, 제가 이제 좀 골프 치다 보니까 어깨 쪽, 우선 어깨, 허리, 그리고 등 이런 데가 좀 많이 좀 부상이 왔거든요. 네. 근데 일반 이제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여성분들이 가장 오는 부위가 또 어깨더라고요. 네. 어깨를 막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저도 지금 어깨가 힘을 안 줘야 되는데 이러고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초보자라. 그래서 막 치려면 막 하다 보니까 어깨가 좀 아프더라고요, 이게. 네. 이쪽 이래서 좀 어깨 쪽, 기후 필라테스 어깨 쪽 이제 좀 재활하는 것부터 좀 수업을 좀 받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재활, 어깨? 어깨부터 네. 시작? 그리고 뭐 이제 등이나 뭐 이런 허리, 이런 부분들. 가장 어떠도 중요한 뭐 하체. 이하름 원장님께서 또 골프 재활 유명하신 분이니까. 필라테스의 이제 골프 필라테스의 창시자입니다, 우리 이하름 원장님이. 예? 아, 그냥 그렇게 가죠. 그냥 골프 필라테스 창시자.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나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아, 어차피 다 알아요.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만든 거. 아, 우리 골프 필라테스의 창시자 이하름 원장님 그리고 뉴욕 필라테스의 원장님이십니다. 자, 제가 어깨 쪽 우선 골프 치다 보면 어깨가 제일 저 말고도 부상이 많이 오니까 좀 그 재활하는 좋은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 네. 그리고 이게 팔꿈치가 옆구리 옆에 와 있을 거잖아요. 이 정도? 네. 그리고 여기 뭐냐 엄지는 위에 이렇게 위로 바라보게 이렇게 네. 거기서 위팔뼈만 이렇게 굴리는 거거든요. 얘가 이렇게 굴러가야 돼 바깥으로. 근데 팔꿈치 위치가 딱 고정이 여기. 아. 얘가 굴러가는 느낌 나야 돼요. 앞으로 가져왔다가 옆으로 굴리는 운동이요. 이거를 갈 거예요. 자, 차렷 자세. 허리선 하고. 허리손. 허리를 좀 세워요. 이렇게 더. 어깨 다운하고, 시선 정면 바라보고, 턱 끝 살짝 당기고, 엄지손 천장 바라보게, 천천히 오른쪽으로 이렇게 굴려요. 후 하면서. 자, 마시면서 돌아오고, 다시 한번 팔꿈치 손바닥에 붙이세요. 여기서 그대로 후 하면서 옆으로 열어요. 후. 팔 벌어지지 않게 살짝만 더 조여놓고, 여기가 벌어지잖아요. 예, 예. 벌어지면 안 돼. 고정해야 돼요. 마시면서 돌아오고 다시 한번 후하면서 열어요. 정말 굴러갈 수 있게 팔꿈치 각도 그대로 고정해요. 90도. 예. 천천히 마시면서 돌아오고 두 번 더 하실 수 있어요? 다시 한번 후 하고 열었다가 천천히 마시면서 제자리 돌아오고 어깨 살짝 다운 긴장 풀고 후 하고 또 한번 열어요. 천천히 제자리. 하고 제자리 허리는 세워놓고 어깨 긴장은 풀고 후하면서 다시 한번 또 옆으로 열었다가 후 마시면서 제자리 두 번만 더 하세요. 다시 한번 후 하고 열 때 제 지금 손목 한번 봐보세요. 뒤로 꺾여 있죠? 꺾이지 않게. 다시 한번 제자리 또 한번 후 하고 옆으로 열었다가 천천히 제자리 위팔 굴러가는 거 느끼세요? 예. 네. 오, 이게 어렵네요. 여기 이제 살짝 뻐근하시죠? 예, 예. 대신에 허리를 세워줘야 돼요. 세워놓은 상태에서 팔 운동을 하고 있어도 코어 근육이 뭔가 단단하게 힘을 쓰고 있다는 걸 느끼셔야 되거든요.
쉬운 게 하나도 없네요 이 세상에. 몇 번 하실 거예요? 할만하세요? 그럼 무게를 조금 어깨가 이제 좀 슬슬 예. 들어오기 시작해요? 예, 예. 다시 한번 옆으로 굴렸을 때 얘가 이렇게 진짜 굴러가서 펴지는 느낌 나야 돼요. 어, 이거 거의 골프 스윙인데요? 원장님? 그래요? 맨 오른손 골프 그리고 야구 스윙도 이렇게 또 오른손을 많이 쓰거든요. 다시 이 회전을 자 옆으로 많이 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른 자세 유지예요. 어. 항상 세우고 얘 긴장 풀고 열어보세요. 아 이게 문제야 어깨가. 이렇게 했을 때 또 손목 한번 보세요. 꺾이지 어. 않게 손목도 단단하게 제자리 천천히 또 옆으로 굴렸을 때 위팔뼈만 돌아가는 느낌을 오. 느낄 수 있게 팔꿈치 옆으로 밀리면 안 돼요. 그 위치 그대로 해서 옆으로 열어요. 천천히 제자리 팔꿈치 각도 90도 주먹 살짝만 더 올려요. 어우. 거기서 열기 어 이거 너무 여러 개 해서 힘들 텐데 지금 몸이 문제가 많네요 제가 열어보세요. 어우. 이때 몸통이 흔들리지 않게 딱 잡아놓고 열고 닫고 어. 고개 제자리 다시 한번 잠깐 쉴게요. 힘들죠? 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땀나네요. 힘들어요. 자세가 안 나오는데 원장님? 이제 자세가 안 나오는 것은 뭐 처음이시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조금 운동하면서 팔다리 움직이면서 코어 근육을 좀 단련시키면 더 바른 자세로 운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동 범위를 많이 간다기보다는 어. 내가 바른 자세를 얼마만큼 유지하느냐가 그게 더 중요해요. 좋은 자세로? 네. 바른 자세로? 많이 하고 많이 가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 골프랑 똑같네요. 그런가요? 네, 골프도 많이 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좋게 그냥 좋은 자세로 네. 리듬감 타고 정말 천천히. 바른 자세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사람들 보면 마음이 다 급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골프로 치면 사람들 저도 그렇고 마음이 급해서 막 이런 식으로 네. 하다 보니까 막 너무 빠른 거야. 그러니까 쓸데없이 막 부상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이게 생각보다 되게 어렵네요. 그다음 호흡도 중요해요. 호흡도 중요한데 지금 가장 낮은 스프링을 걸어놓고 봤어요. 가장 가벼운 거. 근데 어렵죠. 생각보다. 아이고. 그만다 이제 어깨 재활 훈련입니다. 다시 한번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이 허리 반듯하게 세우고 얘도 말리지 않게 뒤로 조여놓고 대신에 어깨는 긴장 푼 상태에서 팔꿈치에 손바닥 붙여놨잖아요. 여기랑 고정하고 천천히 위팔 골두를 굴리면서 이렇게 열어보세요. 그렇죠 그렇죠. 다시 천천히 닫고 두 번째 오픈할 때 지금 손목도 안 꺾여서 좋아요. 다시 제자리 세 번째 다시 제자리 두 개만 더 가세요. 네 번째 후 더 세울 거예요. 다시 제자리 다섯 번째 후 천천히 제자리 자 옆구리랑 팔꿈치 사이 이제 주먹을 끼워 놓을 거예요. 저 딱 주먹 잡으세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열어요. 벌어지죠? 벌어지지 않게 주먹 딱 잡아야죠. 다시 또 벌어지죠? 열고 닫고 이거를 호흡이랑 같이 열 때 후 열었다가 잠깐 버티고 자 마시면서 천천히 들어오고 한 번만 더 후 연 상태에서 잠깐 정지하고 천천히 돌아오고 잘하셨어요. 아 이거 골프 연습할 때 무지 도움이 되겠네 진짜로. 이게 골프도 이제 다 회전이거든요. 네. 근데 이 거의 되게 큰 도움이 되겠는데요 진짜. 회전도 그 팔도 많이 가는 팔이 많이 가나요? 뭐 몸 꼬임과 뭐 팔 다 이제 많이 가죠 이게. 그것도 이제 오른손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가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네요 진짜. 팔이 많이 가려면 등이 이제 많이 굽어 있잖아요. 등을 여는 연습도 많이 하셔야겠네요. 등이요? 네. 등이 이렇게 굽은 상태에서 팔이 갈 수가 없잖아요. 등을 열어놓고 더 많이 갈 수 있게. 그 다음 얘도 회전이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예. 흉추의 로테이션 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팔이 더 가는 것보다는. 그래서 좀 흉추의 가동 범위 늘려주는 운동도 한번 해보실래요?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